그래서 열심히 또 살아왔던 길 보시고 또 2018년도를 설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았던 나빴던 일을 다 뭔가 오늘 다 돌려버리시고요. 오늘 열심히 재미나게 노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도림동 호남향의 송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송년회는 어떻게 이게 아까 성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크게 좀 해주십시오. 그럼 그것이 송년회를 시작하는 그 엔트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도림동 호남향의 송년회 밤을 위하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도 안 계시고 다 안 계십니다 지금. 자, 저 밖에 계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전분들이 빨리니까 천장이 들썩해야 되는데 천장이 들썩 안 했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빨리 오세요. 다시 박수는 하나도 안 쳤어요 방금. 그러니까 목소리도 우렁차게 저 혼자 목소리도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크게 좀 해주십시오. 얼마큼은 옆에 주위에 뭐 눈치 보지 마시고 체면 차리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도림동 호남향의 송년회 밤을 위하여! 예! 예, 먼저 우리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자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있는 서대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마이크 거기 있어요. 네. 아니 있어요 그 마이크. 네 앞에 있어요. 그거 하세요. 그거 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력한 바람의 회장 서대순입니다. 본인도 다 저물어가는 정면 끝자락에 바람의 다른 여러분과 내일을 모시고 초월하나마 나눌 시간을 갖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감사드리고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좋은 시간을 보내실 때 영원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중에 막간을 이용해서 참석해주신 네이빈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어머니신 분들은 좌석에서 기립하시어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정의 장년층 김혜창님 외에 여섯 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영등포연합회 김인동 사무총장님의 세 분 오셨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이웃 도림 이동 호남향후에 정명식 총무님 이하 네 분 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네 분들 모시고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외 분들은 조금 후에 총무님 진행상에 의해서 인사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길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돌아오는 무술연회도 저희 임직원은 호남회가 보다 알차고 보람차고 돈독한 연합을 위해서 미래카라마 힘을 열심히 보태고자 합니다. 우선 혜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고 조언을 해주셔서 호남회가 보다 더 진일보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